이것을 일러주는 것은 우선 리듬에 충실해봐요. 보면은 거기 이렇게 이렇게 갖고 이렇게 이렇게 묶어져 있는 것은 팔분음표인 거 아시지? 팔분음표 두 개를 이렇게 묶어놓은 곳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합쳐서 한박이네. 어, 그리고 저 콩나물에 기둥만 하나 딱 서 있는 거 있지? 요것은 한박자짜리요. 4분음표 그러니까 덩궁 이렇게 다 한 박에 해당하는 거요. 그리고 꽁지 붙어 있는 것은 두 개 합쳐서 하나요. 어, 그러니까 걔를 둘 합쳐서 하나가 나오면 돼요. 그 다음에 꽁지가 있어가지고 꽁지가 한 개만 있지 않고 이렇게 선이 두 개 있는 것은 가들은 또 그것의 반박자라는 뜻이요. 그게 걔들은 말하자면 4분의 1박자라는 뜻이요. 걔들이 4개가 있어야 한박자가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따다다다 이 뜻이요. 따다다다 이 뜻이요. 뭔 말인지 알지? 그 꽁지가 요렇게 두 줄로 붙어서 이렇게 4개가 있는 거 있지, 짱짜라니. 그것은 말하자면은 16분 음표. 16분 음표이기 때문에 걔들이 4개가 합쳐져야 따다다다 따다다다 따다. 그러니까 그게 한박자예요. 그게. 네 개가 합쳐져서 한 박자가 되는 거요. 두 개가 합쳐지면 뭐요? 반박자요. 그러니까 그것을 명심하려면 그것만 알면 돼요. 따다다다. 따다다다. 이 뜻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은 8분음표 두 개니까, 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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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 이 뜻이요. 따따, 따따, 따따. 이 뜻이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묶어져 있는 거 있어. 이렇게 예, 묶어. 그것은 셋 있다는 표. 세 개가 한 박자라는 뜻이요.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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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그 말이 세 개가 들어가지. 이리와 이리와 저리가 너는 뭐야. 저리가 야. 아 그러니까 야야. 아 이건 두 박자임. 야야야야야. 이건 한 박자씩. 그 다음에 야이야. 이거는 저기 뭐야 그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가 된 거지. 그 다음에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나쁜 놈아. 이렇게 됐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말은 네 개지만 이 저기 박자는 한 박자야. 나쁜 놈아. 이쁘나. 이쁘나. 말은 세 개지만 한 박자요. 이쁘나. 그렇지? 나쁜 놈아. 야. 이건 다 한 박자. 한 박자. 야. 이러면은 그거는 저기 봐, 두 박자지. 한자에 두 박자지. 그런 개념으로 이걸 가니까 그때 가서 내가 이제 다 해줄 테니까 내가 다음 주에 그 아주 악보를 볼 수 있는 기본을 내가 다 해서 한 장에 해갖고 일목요연하게 해서 내가 나누어 줄 테니까 그때 하고 오늘은 그냥 편하게 노래 배워. 여러분들한테 스트레스 주려고 한 거 아니니까. 일단은 인사만 좀 드리고요. 아. 봉수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여기 보면 새끼 그 조그만 애 얘는 걔는 뭐예요? 아주 작은 거. 아이고 잘 물어보셨어. 잘 물어보셨어. 조그만 귀여운 그 코딱지만한 걔는 음가는 없어. 그러니까 박자가 없어. 없고 걔는 꼭 자기 독립적으로 안 나오고 속해 있잖아. 그 큰 애한테 머리 큰 애한테 키 큰 애한테 속해 있잖아. 그 걔는 속해 있어서 꾸미몸이야. 그러니까 그 큰 애를 이 꼬마가 저기 봐야 꼬붕이가 이 주인을 섬겨주고 꾸며줘. 약간 그게 식임새는 아닌가요? 그렇죠. 일종의 식임새. 네. 그리고 그게 꾸밈음, 꾸며주는 음. 그러니까는 만약에 아 할 것도 그 꼬맹이가 밑에 하나 붙어 있었어. 밑에 붙어 있으면 아 이렇게 되겠지. 아 할 것을 요 꼬맹이가 하나 붙어서 아 이렇게 되고, 만약에 뒤에 붙어 있으면 걔가 그 꼬맹이가 아 했던 거 아가 아니라 아 이렇게 되는 거야.
먼저 붙여요. 어, 먼저 저기 큰 애가 먼저 있고 꼬맹이가 주인이 먼저 있고 몸종이 뒤에 있으면은 주인을 먼저 해줘. 아 이렇게 되고 몸종이 앞에 있으면 아 몸종이라 아 걔는 몸종이야. 왜 몸종이냐면 알지. 자기 그 자리가 없잖아. 주인 그렇지 주인 포지션에 주인 위치에 따라서 걔는 그렇게 저기 딸려가는 애기 때문에 걔는 몸종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 이렇게 가고 그 꼬마 음들은 무시 못해. 꼬마 음들도 높이는 있어. 높이는 있어. 걔를 박자를 쳐주진 않지만 높이가 있는 거야. 그리고 걔는 따로 박자가 없어. 얘 주인한테 속해 있는 박자에 걔를 포함시켜야 돼. 그 꼬맹이 해준다고 이 주인 박자 놓치면 안 돼. 주인 박자를 놓치면 안 돼. 그 꼬맹이 때문에 주인 박자를 놓치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알죠? 꼬맹이는 어디까지나 몸종이야. 그래서 집 저기가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주인 박자에 해주고 음만 해줘요. 아이? 아이? 아하, 아하. 이렇게. 어쩌고? 아하이. 아하이. 이렇게 두 개 있으면 아이. 이렇게 되지. 아하, 아, 이렇게 되냐. 아이. 이렇게 되면 그 마지막에 이가 주인이고, 아이. 얘는 애들은 다 저기 봐. 몸종들인 거야. 식임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이니까 그것을 크고 작은 것, 그 다음에 저기 뭐야 모양새가 꼬리가 붙었냐 안 붙었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머리가 이 콩나물 속이 비었냐 안 비었냐도 봐야 돼. 콩나물 속이 비어 있을수록 음의 길이는 길어. 예.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둘 것 콩나물 속이 비어 있는데 이 꼬리가 달려 있는 거 세상 천지 없어. 콩나물 비어 있는 거에 이렇게 기둥은 있지만 꼬리가 있을 수는 없어. 그건 잘못 표기한 거야. 콩나물 머릿속에 비어 있는 콩나물 애가 꼬리 달려 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까만 머리가 까만 콩나물만 꼬리가 달려 있어요. 그것은 또 명심해야 될 문제가 그겁니다. 그다음에 그 개들한테 점이 하나씩 또 붙으면 그 반절의 길이가 더 플러스 된다는 거 아시지? 네. 4분음포에 점이 붙으면 뭐야 한 박자 반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만약에 머리가 비어가지고 기둥 있는 애 있죠? 네. 2분음표 두 박자짜리 얘 점이 있으면 걔가 세 박자라는 뜻이에요. 왜 세 박자일까? 그 점은 본 저기 박자의 반절이기 때문에 그게 두 박자짜리에 반절은 한 박자잖아. 그 점이 딱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야. 그럼 그건 세 박자라는 뜻이야. 그런 것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이제 제가 다 설명 나중에 해서 드릴게요. 오빠 이거 이 편지 준 내 거 1번이 없네. 저기서 1번 1번을 갖다 주세요. 자 그러면은 진도를 이제 나갑시다. 그러기 전에 먼저 목을 풀고 그 다음에 이제 편시촌을 나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금강산으로 목을 풀 수는 없겠지라. 한번 해볼까? 우리가 한번 금강산으로 목을 한번 풀어볼까? 한번 해보죠 뭐. 그럼 뭐 금강산으로 목 풀지 말란 법은 또 세상천지. 그럼 어디 있어? 아 그러지라. 우리가 가다 쓰러지더라도 우리가 풍류 그 저기 뭐야 금강산 타령 했던 거 저번에 했던 것으로 목을 한번 풀어볼까? 예. 그리고 내 거 거시기가 이. 요것이가 내 것이. 아 그래. 저 하나 저 좀 채 조금 하나 이렇게 골라. 나는 내 것이가. 거기다가 여기다 내 던져 버리고. 예, 악보하다가. 어, 하나. 자, 하십시다. 에이. 자, 그러면 금강산으로 목을 풀고 바로 저기 뭐야 이 편시촌 들어가고 그다음에 저기 뭐야 춘향가도 들어가고 합시다. 에이. 금강 시작. 금강산. 금강. 가 좋아서 절경이 든
있냐. 형치가 좋아서 금강이 드냐. 오물이마다 비단이요 골짜기마다 구슬이니 무릉도원이 새도는 무엇이 슬퍼 앞산에 간저 귀축도 뒷산에 간저 귀축도 슬픈 노래만 부르고 비스디기 너의 곡절을 말하여라 사랑 사랑 사랑이 무엇길래 그 사랑을 못 잊어 슬픈 노래만 부르게다 예라서라 그리를 봐라 슬픈 노래는 다 집어치우고 경치 좋은 금강산에서 즐거운 노래 불러보세 흥겨운 노래나 불러보세 저 해본 결과 이런 노래로는 목을 풀면 안 되겠습니다. 하는 답이 나왔습니다. 목을 풀 때는 역시 잔잔하니 평음으로 되는 음이 많고 그런 놈을 해야지 이렇게 막 위아래 음폭이 넓으면서 요동치는 노래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건 목 풀이 요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고 그러면은 이제 그래도 이제 단가를 배우면서 목이 풀리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그냥 편집준을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놈을 기어이 하고 잡아서 아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집준을 들어갑니다. 여기서 도레미파솔라시도는 그닥 중요한 것이 아닌게 음높이를 보시오. 그리고 음의 길이와 그 다음에 그 높이가 상대적으로 아 이 음보다는 이 음이 밑에 있구나 이 음은 이거에 위에 있구나 이런 것을 확인하면서 어떤 음이 떨어지는 음이구나 이런 거 아서라 세상사 쓸 곳 없다 시작 아서라 세상사 쓸 곳 없다 불견 동원돌일 변신춘 군불견 동원돌일 변신춘 잘하네. 그리고 걸어보면 또 군자에 견자에 보면은 군에서는 먼 이렇게 실오래기 같은 것이 밑에서 위로 이렇게 그려져 있지요. 그것은 밑에서 위로 음을 이렇게 걷어올리란 것이요. 군 이렇게 그 다음에 견자 보면은 또 밑으로 이렇게 흘림 표시가 되지 그것은 흘려주라는 거예요. 군불견 견 하지 말고 견 이렇게 군불견 동원돌이 보면 거기다 꽁지 쬐끄만 그거 하나 달려있지 동원돌이 시작 동원돌이
변시춘. 변시춘. 아따, 역시 달루요, 달러. 달러. 그럼, 그러고 그 얘들이 그 저기 같은 줄에 쭉 있거나 저기 있으면 음이 같다는 뜻인 건 아시지라잉. 위아래로는 달라지고. 그런가. 아, 역시 요거를 이렇게 해갖고 한께로 훨씬 빨리 다 이해가 되시네. 아서라 세상사 쓸 곳 없다. 시작. 아서라 세상사 쓸 곳 없다. 군불견 동원돌이 변시춘. 군불견 동원돌이 변시춘. 그리고 갈매기 표시. 그것이 한 박자짜리 저기 뭐야 저 쉼표님께 그것이 두 개 있으면 두 개시고 한 개 있으면 한 개시고. 근데 내가 왜 그거를 2분 쉼표로 간단하게 처리를 안 했냐면 이것을 이렇게 하나씩 쉬면 아 한 박자시고 두 박자시고 이게 딱 시각적으로 아 벌써 두 박을 쉬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잖아. 근데 2분 쉼표로 하면 두 박을 쉬어도 그 뭉뚱그려진 느낌이 있고 얘를 각각으로 그려주면은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걸 이거 그 박자만큼 쉬고 있구나 그걸 카운트하기가 쉽단 말이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그 저기 음가를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기 봐요 2분 쉼표로 안 하고 그냥 4분 쉼표 두 개로 처리했다는 것 그것도 명심해 주시고. 장가 소부야 시작. 장가 소부야 웃돌 마라. 웃돌 마라. 자 거기 보면 웃들 거기에서 보면은 그 꼬리가 이렇게 이어져 있지요. 예? 그리고 웃들 그러니까 한 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한자를 가지고 두 음을 내고 있지요. 뜰. 그런 것을 이음줄이라고 해요. 음이 다른 음을 이어주는 것. 그래갖고 한 글자가 그 저기 뭐야 그 두 음을 다 내어주는 것. 그것이 이음줄. 붙임줄은 저기 뭐 같은 음을 이어주는 것. 음이 같은 것을 이어줘. 음 높이가 같은 것을. 근데 얘는 음 높이가 달러. 다른 것을 이어주고 있지요. 그러면 이음줄이에요. 예. 그리고 이걸 영어로는 슬러라고 이야기를 해요. 슬러. 같은 음을 이어주면 타이라고 해요. 근데 이건 다른 음을 일러주니까 슬러. 슬러 표시가 있죠. 그 슬러 표시가 있으면 다른 음을 이어주는 거예요. 장가. 거기 보면 창가에 저 대가리가 비어 있는 것이 콩나물이 있죠. 그게 그 두 박자란 뜻이요. 장할 때 그 대가리가 비어 있는 콩나물 있지. 창자가. 그건 두 박자란 뜻이요. 장가 소부야 웃돌 마라. 시작. 장가 소부야 웃돌 마라. 그렇죠. 대장부 평생 사업. 시작. 대장부 평생 사업. 자 여기서 평생 사업에서 보면은 평생 되지. 그 생이 한 박자인데 음은 저기 세 개로 쪼개져 있지만 세 뒤따른 표처럼 똑같은 것이 아니라 앞에 것은 길고 뒤에 것은 짧은 것 두 개로 이어져 있지요. 왜냐면 앞에는 지붕을 한 개만 이고 있고 저기 뒤에 것은 생에서 보면 뒤에 것은 지붕이 두 개잖아. 그러니까 그 지붕 한 개짜리는 8분음표고 생 됐잖아. 엥 생 됐잖아. 그러니까 높이는 각기 세 개가 달러. 다르고 그 생에서 앞에 것은 길고 뒤에 것은 짧아. 생 시작. 생. 그렇지. 생 사업. 생사업. 그렇지. 사자는 짧고 업은 길지. 그 업은 한 박자 반이란 뜻이요. 왜냐면 4분음표 하나를 해가지고 또 줄로 이어줬잖아. 그러니까 그게 바로 붙임줄 아니겠어? 붙임줄이니까 사는 반박자요. 업은 한 박자 반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붙임줄이 거기서 바로 나왔네. 그 붙임줄이 영어로 타이라는 뜻이야. 타이. 그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장부 하고서 또 저 갈매기 표시 하나 있으니까 한 박자 쉬는 거잖아. 그러니까 대장부 평생 사업 거년 뒤에 보면 또 사업하고 또 갈매기 하나 더 있잖아. 그 거기도 쉬어주는 거야. 그치? 사업 거년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진짜 대장부 대장부 평생 사업 거년 거도 거년도 보면은 저기 내하고 미하고 해갖고 이어졌지. 거년 시작 거년 그렇지. 그렇게 해서 저기 뭐야 거어 해갖고 두 박자지. 거어 두 박자 년 한 박자이. 그래서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지나가니 시작 지나가니. 그렇지. 음표가 많이 있지만 지나가 두 박자밖에 아니라는 거 아시지. 지나가니 시작 지나가니. 그 다음에 동유수 시작 동유수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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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구비 구비 아따 우리 여러분 너무 진짜 머리 좋다. 거기 보면은 구자에 점 하나 붙어 있잖아. 그러고 점 붙어 있은 게는 비자가 지붕이 두 개 되어버렸지. 그 왜 그러겠어. 그렇지. 그놈이 더 짧아져 버린 거요. 응? 그러니까 하나는 점 8분음표고 하나는 16분음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지? 그러니까 구비 구하고 비하고 저 뒤에 그 슬럼만 없다면 그게 붙임줄만 빗자에 없다면 가하고 가하고 하나 저기 뭐 세 배가 무려 구자가 빗자보다 긴 거예요. 근데 뒤에 또 4분음표 하나가 뜨고 오기 때문에 더 길어졌지만서도 그렇지? 구비 시작 구비 그렇지. 지나가니 동유수 구비 구비 시작 지나가니 동유수 구비 구비 물결은 바삐 바삐 백천이 백천이 동도해 허니 동도해 허니 허니 허니. 거기 보면 허자는 8분음표니까 반박자고 니히 이렇게 되어있지. 니히 거고 니가 한 박자 반 되어있고 꽁지음이 하나 붙어있지. 허니 이렇게 된 것이 시작. 허니 마지막 음가는 그냥 거기다가 이거 해주기만 할 뿐이지 가는 길이가 있는 것이 아니여. 허니 시작. 허니 하시 부서 귀 허량 하시 부서 귀허랴 하시 부서 귀시다 하시 부서 귀허랴 허랴가 그 다음 장단에 첫박인 거 알겠지? 그걸 다 표시해놨잖아. 네. 허랴 이렇게 되잖아. 시작 허랴 우산어 시작 우산어 지난 해는 그렇지. 제경공 눈물이 눈물이요. 그렇지. 아서라 세.
세상 아서라 세상사 쓸 곳 없다 시작. 아서라 세상사 쓸 곳 없다. 아이고 너무 잘하네. 군불견 동원들이 변시춘. 군불견 동원돌이. 그렇지. 변시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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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가 소부야 웃더걸 봐라. 장가 소부야 웃더걸 봐라. 대장부 평생 사업 건년. 대장부 평생 사업 건년. 건년 건년 지나가니 지나가니 동유수 구비 구비 동유수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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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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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물개 물결은 바삐 바삐 백천이. 물결은 바삐 바삐 백천이. 봉도해 허니 봉도해 허니 바로 올라가지 말. 그렇지. 허니 허니 마지막 순간에 살짝만 다음 박으로 넘어가기 전에 살짝만 튕겨주는 거예요. 허니 시작. 허니 그렇지. 동도해 허니 하시 이렇게 가시다. 동도해 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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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 이렇게 가시다. 동도해 허니 하시 부서 귀 허랴시다. 하시 부서 귀 허랴. 우산어 지나 우산어 그냥 이렇게 시작. 우산어 지난 해는 지난 해는 제경공 끝머리요. 그렇게 거기에 식임이니까 제겨호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제겨호 공그뚜모리요. 지대로 식임을 해줘야 돼. 시작. 제겨호 눈물이요 눈물이요. 그렇죠. 거기서 흘러내리거나 그러면 안 돼요. 눈물이요 눈물이요. 그렇죠. 그게 정확하게 분수와
서름이라 비죽죽 비죽죽 적어도 견아 적어도 견아 그렇지 분수와 추풍고건 한무지 소름이라 분수 추풍고건 한무지 소름이라 비죽죽 적어도 견아 하늘바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악보 보고 하니까 다르네 정말. 그렇죠. 한자 한자 그거 모두의 음이 다 각자의 높이가 있고 음가가 있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채워 있을까 싶어. 아이고 참 말했어. 그렇게 또 마누라를 이렇게 치워주면 안 되지. 그러지 말아 괜찮아. 그 다 그것이 악보를 하는 것이지 뭐시오. 악보는 그렇게 오는 것이오. 아서라 세상사 쓸 곳 없다시다. 아서라 세상사 쓸 곳 없다. 너무 잘해. 군불견 동원들이 변시춘 군불견 동원돌이 변시춘 장가 소부야옷 떡을 마라 장가 소부야옷 떡을 마라 평생 사업 건년 대장부 평생 사업 건년 지나간 일 동유소 구비 구비 지나간 일 동유소 바삐 바삐 백천이 물결은 바삐 바삐 백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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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도해 거니 하시 부석귀 허량 동로에 건의하시 부석히 허량 우산어 지난 해는 우산어 지난 해는 우산어 지난 해는 우산어 지난 해는 지난 해는 지난 해는 그렇지 제경공 끝뜻모리요 제경공 끝뜻모리요 제경공 끝뜻모리요
한 무제 소름이라 꼭꼭 씹어서 성성제열 한옥을 봐라 시작 성성제열 한옥을 봐라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저기는 우리 저기 이런 노래들은 이런 소리는 고체 소리는 단박하기 때문에 앉아 앉아 그 거기에 그 음에 충실해 주지 않으면은 심 자칫 심심하고 지루할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다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공력을 집어넣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소리가 심심하지 않고 민둥민둥하지 않고 그래요. 저기 저 만정 선생님 거 들어보면 하나하나가 그냥 음이 하나도 그냥 있는 음이 없어요. 얼마나 그냥 그 하나하나 그렇게 응축이 되어 있는지. 공력이 다물다물하시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아서라 세상사 쓸 곳 없다 시작 아서라 세상사 쓸 곳 없다 그러죠. 군불견 동원돌이 변시춘 군불견 동원돌이 그렇죠 변시춘 장가 소부야 웃떡을 봐라 장가 소부야 웃떡을 봐라 그렇죠 대장부 평생 사업 건년시작 대장부 평생 사업 건년 지나간 일 동유수 구비일 구비일 지나간 일 동료수 구비 구비 물결은 바삐 바삐 백천이 물결은 바삐 바삐 백천이 공도해 헌이기 하시 부서고 귀허량 공도해 허니 하시 부서귀허량 우산어 지난 해는 우산어 지난 해는 제경공끝은무리요 군수와 추풍곡은 한무제 군수와 소름이라 피족족
저거두겨나 소름이라 비죽죽 저거두겨나 성성제열한걸 말아 하시면 되겠어요. 어렵지라. 그리고 이거 악보 보면서 하니까.